자, 오늘이 19일 진천에 농다리를 20년 만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미르 상공구라는 출렁다리, 진천에서 새로 된 출렁다리를 2월, 3월 12일 개통했는데 오늘 정식 개통한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으잇! 2호선 전망대 가지고 만들려고 있는 거. 농다리가, 진짜 농다리가 200m, 50km입니다. 인공폭포. 우측 한 300m에
매주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군사장, 군사장. 저쪽에 있는 것이 진짜 롱다리스. 여기 도움단인데 아싸 연포. 아, 동단 다시 보고 미르 중동부 출렁단을 먼저 가고 내가 이 진검다리, 이곳도 농다리, 이렇게 해서 육군을 하고, 수동도, 대출농다리가 군박수 쭉 가서 국토박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3다리를 한박만 4.5km라고 해.
처럼 뛰기. 처럼 뛰기는 먼저 만들었던 단지. 2004년 요새기. 좋은 단 인산으로 역시. 여기가면 한문단이 서른길 이렇게 공항댕이라는 게 거기 있구나. 공항당이 100m. 이 카메라. 360카메라. 노무다리 등산로 안내. 아, 이 전망대는 중요하구나. 나중에 돌자 이거. 시작이 나네. 오케이. 그 이제 여기 왔구만. 여기. 아, 여기서 내려가서 쭉. 강수를 해서 이르 성공도를 먼저 구경하고 하늘다리는 나중에 하늘다리는 나중에 영국의 성황당. 아, 예. 영국의 성황당이구나. 성황당. 오. 어, 잘 쌌네, 돌. 이선나무 꽃도 다 졌네. 우리 이선나무. 아니. 시험 사는 게 아니고 골다 골치면 사진을 찍는 게 없는 거. 아, 이게 유명한 리오천
들었는데 내가 내 객설에 이렇게 백신 따왔는데 객기 여기까지 돼있어 여기 나가서 스톱이구나 객기 방금 전에 내가 저거 얘기하는데 이게 초평호고 초평호 저기 출렁다리가 보이지? 초평호에 미를 309m 현재로선 한국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요 탄산 있어 그래. 자 우선 출렁다리 먼저 이를 309 출렁다리를 한번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오늘 온도가 거의 20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물론 뭐 무슨 뭐 어쨌든 우선 미르 309 계로 같은 한 출렁다리까지 가서 일단 쉽시다. 하늘다리 저쪽이고. 영상 한 20도래. 아이 좋아.
자꾸 전화해. 하지 마. 각자 명장 박현 김재수가 여기가 농암정이에요. 아, 저 보이는 데가 농암정이구나. 산 꼭대기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309m 309m 영구에 끝나가 보시오. 20도래 여기는 언제나 모시고 갔느냐 그러는 거요. 서평호에서 옛날에 가서 또 갔다. 좀 흔들거리네. 흔들거리네. 저 사람은 출렁다리가 아니오. 맞죠. 그냥 다리지. 좀 흔들려.
초평호. 이게 초평호야. 이게 초평호. 아, 그, 맞아요. 여기 초평호. 초평. 네 있다. 그때. 이렇게 있다. 인천. 306m 렌즈 서스펜션 브릿지 렌즈 350m This is the longest suspension bridge in Korea now on length time. いけ 뭐요? 산을 쳐다보는 거 이래서 산을. 실들 제일 긴다 그러네. 어떻게 말이야? 아, 선배님. 아이고, 아 선배 금메이터. 무슨 말 때도 지금 몇 미터 되겠어? 메이터 이 300m가 넘는 거야. 아니죠? 넘는 데니까 300m. 그렇지.
산에도 좋던데. 상공구 미르다리를 지나서 하늘다리 쪽으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봅시다. 무리할 거 없어요. 예. 오늘 그래도 미세먼지가 많이 걷혀서 좋구만. 건너편에 가서 폭경호 대급기를 한번 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 폭경호 대극기 총 길이가 4.3m입니다. 그렇게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저런 거 하나 사도 된다는 거는. 아이 무거웠어. 맨몸도 찌들었어. 아니 저기에 가면 그냥 다니면서 사람 동네 사람들 다 찍히잖아. 사진은 야 선생 사진도 잘 만들어놨네. 야자매 들어서 깨끗하구만. 밤에 근데 조명은 안 해놨네.
오셨네. 오셨나네. 아니 어떻게 이리 빨리 오셨냐? 여기 딱 그거만. 예, 그건데 너무 멀리 나와가지고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저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가 모르겠다. 자, 또 갔다. 예, 이제 택시. 예, 예, 그대로? 조심하세요. 잠깐. 아, 그렇구만. 택시 저 하늘다리를 거쳐서 또 서쪽으로 다 돼 있네. 좋다. 만든지 뭐 같이 만든 거 같아. 야생 동굴레가 여기도 있네. 가야 되는데 정자까지는 가야 되는데 정자까지 걷는가? 그런 자리 대구길까지 함께 쓴다 있잖아. 저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꼭 세워서만 찍지 마시고 옆으로 좀 찍어보세요. 넓게. 그래야 풍경이 더 좋지 않겠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걸... 야, 여기 아주 신기하네. 폭풍호가 여기서 아주 신기해. 야, 조성호 여봐. 이리 이렇게. 거의 조성호가 만수된 것 같은데. 거의 만수야. 그저 살았구요. 백두끼리 몸나지도 동사지게 다 행하네. 다리가 보이는구만. 또 만든지 저건 또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늘 다리까지 우선 담겠습니다. 이 풍경은 정말 좋네. 이쁘고 하늘로 오늘 구름이 아주 구름이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아주 아주 날씨가 딱 맞춰졌네.
속경호는 처음 와봤는데 아 참 좋네 속경호. 로프에 만들어놨던 아이들 위해서 이 형이 줬으면 막 대접을 걸 다행이네.
농다리를 지나서 미르 309 새로운 출렁다리를 지나서 둘레길로 쭉 와가지고 지금 하늘다리로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지금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뒤로 하나 찍어줄게. 어. 진천 하늘다리 어떻게 많이 늙어서 그럼요. 예, 거의 많이 늙어서
나한테 처럼 그렇게 시간이 있으면 동반으로 가봤어도 근데 시간이 빡들게 그래도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낮은 산이 예. 이쪽 백급실은 먼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 있던 거고 저쪽이 새로 한 거구만요. 아. 다리 지금 오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왔을 때도 막아놨어요. 하는 날이 전부 보이는 거. 낚싯대예요? 아니요, 카메라. 셀카봉이에요? 네? 셀카봉? 아니, 셀카봉인데 360도 카메라예요. 360도 내가 지금 셀카봉을 사고 아니다 다니면서 까먹는 거야. 혼자 다니니까 내 사진을 못 찍으니까 호평호가 호수가 좀 엄청 커요. 상당히 좋은데요. 네, 저쪽에 저기 두타산 쪽에 저 산 이름 전망대 있거든요. 저 큰 산. 네, 두타산이에요. 두타산. 무슨 산? 두타산. 두타산. 네. 와, 예. 네, 저기 올라왔다 왔는데. 와. 시간 많이 걸려. 그 절도 있겠네요. 네. 나는 여기 주차장 그 절 있는 데로 올라갔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한 3시간만 올라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전망대가 있어요. 꽤 높았는데 저게 한 699m인가? 600m 정도? 네. 맞아. 그 저쪽에 이제 한반도 지형 전망대가 있어요. 그쵸, 거기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서 보면 얘가 보인다고 이게 한반도 지도서. 아, 그렇죠. 섬이. 거기는 차가 올라가니까. 맞아. 거기에다 차를 주차하고 북타산을 가려고 하면 거기서도 한 7, 8km 가야 돼요. 와. 두타산이 크더라고 생각보다. 그렇겠죠. 예. 저 산 세 봐요. 네. 험하고 그럼 아무것도 볼 거 없더네. 올라가니까 못 모르고 그냥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지금은 그냥 한박산만 다녀요. 집 앞에 두타산. 저수지가 이게 아까 저거 보니까 용이더만 용. 그래요. 네. 용이 한반도를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저수지가 한 바퀴 삥 돌고. 나도 조평호를 말은 들었는데 처음 와보는 거예요. 아, 이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꽤 걸려요. 꼬불꼬불해가지고. 저수지 보셨잖아요. 저수지 문 있는데 쪽은 무슨 동네예요? 동네 이름이. 동네는 모르겠어. 저도 여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음성 내려온 지 한 2년 됐는데 맨날 집에만 있다가 요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다니는데.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편찮으셔가지고 병수만 한다고 좀 내려왔어요. 꼼짝도 못하고. 네. 맹동저수지도 그렇죠. 거기 한 바퀴 돌아봐야겠는데 그 한 바퀴 돌아서 20km 나오던가 19.6km. 아유, 그래요? 네. 와. 한 서너 시간 걸리나 봐요. 거기도 유명한가 봐. 두레길이 맹동저수지. 저수지가 근데 달 하나 이기지 밤에는 다닐 수 없죠. 저 거기 안켜 있네요. 조명이 없어요. 전에 켜놓겠죠 뭐. 배운 데는 또 뭐 해놨나?
야, 요즘은 저수지에다 이렇게 산채널을 만들어놨죠. 장, 해요. 장흥에 가면은 저기 마당 저수지라고 있거든요. 그럼 가봐요. 예. 네, 기산 저수지 밑에. 거기 예전에는 우리가 가서 막 텐트 치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낚시하려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싹 해놓은 거야. 낚시도 못하게. 해놓고서 이런 데 배 띄우더라고. 저기 산정호수처럼. 아까 저기 두 시간 전에 저쪽 새로운 데크길. 네. 저쪽이 동쪽이죠? 저쪽이 동쪽이겠네. 그렇겠죠? 이쪽이 서쪽 가까이 되고. 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면 알겠지. 네. 나무가 꽃잎이 이쪽으로 가면 고추 동쪽 만나보네. 다 저쪽, 저쪽으로 가봐요. 네. 그 뒤쪽이네, 뒤쪽. 아, 여기도 산행할 수 있는 곳이구나. 농가림이 저기 미호촌, 아, 미호촌 전망대라는 게 있구나. 나중에 간단히 하고 올라가 봐야겠네. 아, 여기 산 같은 경우는 높지 않을 거예요, 다. 산책로지. 그런가 봐요. 네. 오늘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행이네요. 어저께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서울부터 할까요, 그래도? 여기들이 선착장 만들었고, 여기 보트 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카누 같은 게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그것인데, 카누 이미지인데, 그 다람쥐가. 다람쥐가 있어요? 네, 아까 뛰어갔어요. 이 길도 길이가 저기, 저, 새로운 저, 미르 309 출렁다리까지 한 1km 넘었어요. 되겠죠? 네. 한 바퀴 돌려면 한 시간은 걸리겠어. 그렇다고 해요. 한 시간이면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다리에서 다리까지는 한 1km가 넘는 거죠. 1.5km 되는 거죠. 아직 현재까지는 저 309m가 제일 길다 그러대. 어, 다리 길던데 저거 진짜 가까 보니까. 휘청휘청 하던데. 맞아. 저 다리인데. 좌측이 보이잖아요, 다리. 그럼요. 병원인데도 사람 많대요, 여기. 그런가봐요. 어, 맞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단 얘긴데. 그럼. 이게 먼저 내려가 드리겠구나. 거기까지 찍는 거예요? 예. 가면은 그 조그만 거로 보고. 네. 이 태양, 이 아, 태양 전지판이 여기 있네. 어, 그렇지. 태양 전지판이 여기 있네. 아니, 화면도 안 보고 찍습니까? 이제 많이 찍어서 순서가 됐죠. 어. 제대로 산책합니다. 제대로 공기 좋고 아직 뭐 여름이지만 그래도 건들만 하네. 여,
아빠 시원해. 아빠한테 물이 있으니까. 산처럼 힘들지도 않고. 그래.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그럼요. 능암정이 올라가려면 여기 600m 올라가야 되는가? 능암정까지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지 예, 어디 와 있냐면 여기란 말이야. 조금바위에서. 조금바위. 조금바위가 어디 있나? 삼봉자에 있는. 출렁다리가 이렇게 보이니까 또 출렁다리가 보이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나네. 출렁다리야. 그렇지. 경치 얼마나 좋아야 되나? 알았어. 좋다. 이만 떠들어야죠. 떠져가 또 같이 주지. 와, 고기 없어 아직. 이거 이게 한 90m suspension bridge. I'm now walking around the track of a big wooden road. Huh? See over the bridge. Yeah? Suspension bridge. 출렁다리.
Thank you.